힘들어야죠. 힘들어야 운동하는 것 같으니까. 그런 건 없고 조심히 오는 거야. 나이 먹어서 걱정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야. 여기서는 늦지 않게 나오는 거야. 야구하면서요. 훈련 안 힘드세요? 훈련이야. 힘들어야죠. 힘들어야 운동하는 것 같으니까. 오랜만에 이렇게 캠프 와서 좀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. 여기 경치도 좋고 운동하기 좋은 날씨와 환경이 좀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좋아요 지금. 추천? 만자모가 제일 좋아서 매년 두 번씩 가는 것 같아요. 오키나와 그렇게 많이 운동하면서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저희 호텔 앞에 그냥 해변 비치에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. 오키나와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. 풍경도 다 좋아서. 내가 좋아하는 자리다. 가만히 있네. 아니 그냥 여기 앉아서 바다 보고 있으면 좋아. 쉬었다가 되죠. 뭐 치료할 때 있으면 치료하고 계속 운동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. 애기랑 놀아주면. 애기가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. 별로 안 보고 싶어요. 아빠 보고 싶어 이런 말도 아니에요? 할머니들 좋아해가지고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. 할머니. 저도 이제 운동하기도 했고요. 그래서 이곳저곳 그냥 돌아다니면서. 그동안 시즌 중에 못 만났던 뭐 지인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요. 좀 이곳저곳 뭐 많이 찾아다닌 것 같아요. 그냥 바다 보고 싶을 땐 바다도 갔고요. 그리고 강원도 쪽 가서 설악산, 오대산, 뭐 지리산, 요즘에 또 등산 이런 것도 좀 취미 아닌 취미로 좀 찾아가고 있어서 등산도 많이 하고 캠핑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러고 있었어요. 저는 이번에 설산을 좀 다녀왔거든요. 근데 설산만의 매력이 진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 좀 아이젠이랑 스틱 챙겨서 설산 구경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전 떠오르는 게 없는데. 딱히 없으세요? 여기는 해외 전문가라. 국내도 많은데 잘 안 다녀서 떠오르는 게 없어요. 저야 뭐 책 읽고 게임하고 그게 답니다. 뭐 배틀그라운드도 좀 하고. 고인물이죠. 게임 잘해요. 진짜요? 네. 이것저것 게임 다 잘해요. 잘하는 스타일이에요.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는 좀 하고요. 제가 그렇게 막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볍게 한잔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. 그러면서 뭐 캠핑도 요 근래 좀 관심 많이 가는 또 취미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즌 끝나고는 이제 등산도 좀 다니려고. 다니다 보면은 좀 생각도 비워지고 등산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 재밌더라고요. 그런 건 없고 조심히 오는 거야. 응? 조심히 오는 거. 조심히 오는 거? 네. 배우 선생님이요? 조심히 좀 해야 되는데. 안전운전? 네, 똑같은 마음이 계속 하는 게 밑에 아니에요. 여기 나올 때야 가라는 거 아니야? 여기 나올 때도 야구장? 해야지. 야구장? 여기서 조심히 나와야지. 그치? 조심해야지. 나이 먹으면은 나이 먹어서 걱정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야. 여기서는 늦지 않게 나오는 거야. 늦지 않게 나오는 거. 네. 몇 시쯤 일어나세요? 몇 시 나오는 거? 6시 40분. 저는 10분 더 자는 것 같아요. 50분? 아니요, 저도 딱히 루틴은 없고요.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나봐요. 좋아하진 않는데 뛰는 게 안 되면 걷기라도 해야죠. 그냥 걸으면은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매년 매년 오키나와 오는 게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다 보니까
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노래 안 들어요. 웬만하면은 한국 노래 좀 안 듣고요. 외국 그냥 팝 잔잔한 거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봐요. 날씨 좋아서 네, 좀 그렇게 막 시끄러운 노래보다는 잔잔한 노래 들으면서 오는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저는 딱히 보는 게 없어가지고 또 뭐 가끔씩 찾아보고 거의 책 보거나 게임하거나 책이요? 소설책. 네. 몸 보라는 책이 좀 재밌었어요. 추천하고 싶은 책인가요? 사연이요? 아니 책 못 읽어가지고 잠을 읽을 줄 알면 학교에서 주는 책부터 배우겠죠. 저 한 반박자 느린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다 보고 재밌다고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 편이어서요. 더글로리도 재밌게 봤고요. 요즘에 또 피지컬 백 그것도 그래. 뭐 재밌게 보고 있고 네. 그리고 유튜브 저도 유튜브면 그냥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피지컬 백에서 또 제이가 왔어요. 두 분도 찍으실 의향이 있어요? 감사합니다. 싸우면 어릴 때는 할 수 없다면 즐겨라 였는데 지금은 그냥 해라. 그냥 하자. 그냥 하자. 네. 이게 좀 연차 쌓인 선수들만의 그냥 하자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많은 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크게 큰 목표, 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거를 먼저 하는 일처리를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기 위해서 그냥 하자 뭐 거의 이런 것 같아요. 예. 저는 뭐 아버지가 시켜서 했죠. 아 시켜서? 네 하기 싫었는데 어릴 때는 꿈이 없었죠. 그냥 과학자가 하고 싶었는데 뭔가 개발하고 싶었는데 돌아간다면요? 돌아간다면 여행 다녀야죠. 아 여행? 네 방랑자처럼. 방랑자처럼? 네. 금수저 아니야 그러면? 없이 돌아다니는 거지. 없이 다녀봤죠. 다녀보고 어릴 때 다녔을 때는 맨날 없었어요. 빚 내면서 갔거든요. 빚 내서 갔다 왔으니까 또 빚을 갚아야 되니까 또 네. 갔다 와서 또 야구에도 집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딱히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냥 야구부가 있었고요. 어렸을 때 아버지가 태권도장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접하는 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. 근데 크게 운동신경이 있진 않았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감사하죠. 재벌집 막내아들처럼요. 제 생각은 갖고 가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? 생각 없이 가면은 아 근데 둘 다 할 것 같은데. 어떤 기억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. 네. 부상 없이 잘 풀어나가야죠. 네. 저도 작년에 좀 많이 아쉬운 해였어가지고요. 부상으로 또 좀 고생도 많이 했었어서 올해는 좀 건강하게 한 시즌 보냈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야구 하면은 좀 힘들죠. 생각하기. 지나가는 거죠. 뭐. 지나가는 거? 네. 그냥 가볍다면 또 가벼운 거고 또 깊다면 깊은 건데 모르겠어요.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야구를 가볍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하면 할수록 어렵고 그럼 남들의 일상과 또 같지 않을까 싶어요. 남들 회사 다니고 또 일하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좋아요. 재밌어요. 그냥 좀 더 팀이 이길 수 있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올해 같이 서로 웃을 일 많았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선수들도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이쁘게 많이 봐주시고 작은 실수도 하나하나
좀 넓은 아량으로 많이 포옹해 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